여러분 안녕하세요. 2018 배워봅서 관광중거진을 맡고 있는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조동사 인가이란 단어가 동사 앞에 쓰여서 반드시 뭐뭐해야 한다는 당위 패턴이었고요. 같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 day 또는 야오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한마디 중거 복습 해보겠습니다. 자, 갑자기 비가 많이 왔습니다라는 말은요, 갑자기 뭐뭐하다는 패턴인 후란 주르륵 패턴을 사용해서 후란 샤따윌러 이렇게 말했고요. 이걸 응용해서요, 갑자기 날이 어두워졌습니다란 말 또한 후란 티엔 테일러 이렇게 말했죠. 자, 준비 다 되었나요? 라는 말은요, 잘 뭐뭐 했나요? 라는 패턴 동사 뒤에 하울러마 패턴을 떠올리면서 준베이 하울러마 이렇게 말했고요. 이걸 응용해서 얘기가 다 되었나요? 라는 말 역시 슈어 하울러마 이렇게 응용했었죠. 자, 전화로 그에게 말하세요 라는 말은요, 전화 거는 방법으로 말하다 이렇게 이해해서 다 띠엔화 끈타 슈어바 이렇게 말했고요. 좋긴 좋은데 저는 필요 없습니다 라는 말은요, 에이시 에이 커시 주르륵 패턴을 사용해서 하오시 하오 커시 워부요 이렇게 말했고요. 이걸 응용한 싸긴 싼데 사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말은요, 便宜是便宜,但是不想买 이렇게 응용했었죠.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말 역시 有一个就 주르륵 구조를 사용해서 有一个就好了 이렇게 말했고요. 이걸 응용해서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말은 동사만 딱 바꿔서 有一个就够了 이렇게 말했었죠.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중국어의 주요 패턴을 바탕으로요, 몇 개의 소수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많고 다양한 문장 만들기 중심의 패턴 중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8번째 시간에는요, 조동사 거의 정리해보겠습니다. 조동사 거의는요, 동사 앞에 쓰여서 첫 번째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가능, 두 번째 뭐뭐해도 좋다, 괜찮다라는 상황의 허락, 세 번째 뭐뭐시 가능하다라는 상황의 허가,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패턴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요 표현만 쭉 정리해보면요, 문장 맨 끝에 마가 오면 음음은, 수로 앞에 뿌가 오면 부정문, 긍정과 부정을 연결하면 정반 음음은, 뿌는 현재 부정, 메이 과거 부정, 문장 맨 끝에 러가 오면 뭐뭐 했다는 완료고요, 야오 什么什么了 곧 뭐뭐 할 것이라는 미래의 패턴, 그리고 샹 뭐뭐 하고 싶다라는 바람 조동사, 야오 뭐뭐 하려고 하다, 뭐뭐 해야 한다는 의지, 당위 조동사, 능 뭐뭐 할 수 있다는 능력, 가능 조동사, 회 뭐뭐 할 줄 안다 또는 뭐뭐 할 것이라는 후천적 능력 또는 추측 조동사, 인가이 뭐뭐 해야 한다는 당위 조동사, 그리고 오늘 배우는 거의 뭐뭐해도 좋다, 괜찮다, 가능하다라는 상황의 허락, 허가 조동사, 이렇게 정리하면 중국어가 슬슬 쏙쏙 들어오겠죠. 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선 교재의 가운데 점수를 따라 반으로 딱 접어주세요. 그럼 위쪽에는 한글이, 접힌 아래쪽에는 중국어 보일 겁니다. 한글을 보면서 중국어를 천천히 떠올려보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다같이 출발! 첫 번째 문장입니다. 괜찮습니까? 라는 말은 우선 거의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즉, 이 단어가 동사로 쓰이게 되면 그 뜻은 첫 번째 된다, 두 번째 괜찮다, 세 번째 가능하다, 이렇게 세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 이런 뜻은요, 뭐 첫 번째 됩니까? 두 번째 괜찮습니까? 세 번째 가능합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유용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다음 문장 갑니다. 당연히 괜찮죠? 라는 말 또한 위의 동사인 거의 표현에 주목하면서요, 우선 괜찮다, 거의, 여기다가 당연히 물론이라는 우리말 한자 당연 이렇게 써주고요, 땅란 이러한 단어만 앞에 딱 갖다 붙이면 땅란 거의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계속 이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들어가도 됩니까? 라는 말은 뭐뭐해도 된다, 좋다, 괜찮다라는 의미의 조동사 거의 표현에 주목하면서요, 우선 들어가다란 말은요,
들다, 가다 이러한 구조인 진취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들어가도 됩니다라는 말은 동사 앞에 뭐뭐해도 된다, 괜찮다는 의미의 거의를 갖다 붙여서 거의 진취. 근데 들어가도 됩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문장 맨 끝에 마만 갖다 붙여서 거의 진취마 이렇게 만들고요. 계속 달려볼까요? 좀 입어봐도 됩니까? 라는 말 역시 뭐뭐해도 된다, 좋다, 괜찮다는 의미의 조동사 거의 표현에 주목하면서요. 우선 입어보다 추한, 좀 입어보다 추한 이시아. 여기서 잠깐. 자, 동사 뒤에 따라 붙는 이시아는요. 좀 뭐뭐해보다는 시도여감이 쓰인다. 이렇게 딱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입어봐도 됩니다라는 말은 동사 앞에 뭐뭐해도 된다, 괜찮다는 의미의 거의를 갖다 붙여서 거의 추한 이시아. 근데 좀 입어봐도 됩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문장 맨 끝에만 갖다 붙여서 거의 시 이시아마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단어 하나에 다른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곡곡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계속 이어서 달려봅니다. 여기서 담배 펴도 될까요? 라는 말은요. 우선 담배 피다란 말을 뽑다, 연기를 이러한 구조인 초우엔, 그리고 뭐뭐해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이런 말을 거의 스무신모마 이러한 패턴에 딱 대입해보면요. 거의 초우엔, 근데 어디서? 여기서. 그래서 쩔리 거의 초우엔마 이렇게 만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계속 이어서 달려봅니다. 운전을 해도 됩니다라는 말은 우선 운전하다는 말을 몰다, 차를 이러한 구조인 카이처. 그래서 뭐뭐해도 된다, 괜찮다라는 거의만 동사 앞에 딱 갖다 붙이면 거의 카이처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다시 이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집에 가도 됩니다라는 말 역시 우선 집에 가다라는 말은 돌아가다, 집으로 이러한 구조 회이지아. 그래서 뭐뭐해도 된다, 괜찮다라는 의미의 거의만 동사 앞에 딱 갖다 붙이면 거의 회이지아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자, 이어서 가봅니다. 퇴근해도 됩니다라는 말 또한 퇴근하다는 말은요. 끝마치다, 근무를 이러한 구조 샤반. 그래서 거의만 동사 앞에 딱 갖다 붙이면 거의 샤반 이렇게 말하게 되고요. 자, 이어서 여기 앉아도 될까요? 라는 말은 우선 앉다란 단어 주어, 여기 앉다란 말은요. 앉다, 여기에 이러한 구조로 주어, 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뭐해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이런 패턴을 거의 什么什么마 이러한 패턴에 딱 대입해보면 거의 주어 쩔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걸 응용해서요.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라는 말은 우선 먹다, 吃, 음식을 먹다란 말을요. 먹다, 뭔가를 이러한 구조인 吃, 동시. 그리고 뭐뭐해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이런 패턴 거의 什么什么마 이러한 패턴에 딱 대입해보면 거의 吃, 동시마. 이렇게 단어 하나의 패턴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외워두시면 다양한 표현을 자신 있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쭉 달려보겠습니다. 나가면 안 됩니다라는 말은요. 우선 나가다란 동사 추취, 그리고 뭐뭐해선 안 된다란 말을요. 不可以 동사, 不可以 동사 이러한 패턴에 대입해보면요. 不可以 추취 이렇게 말하게 되고요. 자, 이걸 응용해서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 역시 우선 술을 마시다는 말을 마시다, 술을 이러한 거죠. 허지요. 그리고 뭐뭐해선 안 된다라는 不可以 동사 패턴에 대입해보면 不可以 허지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겠죠. 자, 그리고 아무나 참가해도 됩니다라는 말은요. 우선 참가하다는 말을 우리말 한자 참가 그대로 쓰고 찬자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래서 참가해도 됩니다란 말은 뭐뭐해도 된다, 괜찮다라는 거의만 동사 앞에 딱 갖다 붙여서 거의 찬지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근데 누가? 아무나, 즉 그 누구라도 이렇게 이해해서 谁也 거의 찬지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무 때나 오셔도 됩니다란 말 역시 우선 오다, 来 오셔도 됩니다란 말 또한
뭐뭐 해도 된다, 괜찮다라는 거의만 동사 앞에 딱 갖다 붙여서 거일라이. 근데 언제? 아무 때나. 이 말은 그때마다 다 이렇게 이해해서 随时都 거일라이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이렇게 단어를 갖다 붙이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 이것이 바로 패턴 중국어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그럼 이어서요. 앞에서 배운 패턴 중국어를 바탕으로 짧고 간단하게 툭툭 던지며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알짜배기 한마디 중국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재의 가운데 점선을 따라 반으로 딱 접어주세요. 그럼 위쪽에는 한글이, 접힌 아래쪽에는 중국어 볼 겁니다. 한글을 보면서 중국어를 천천히 떠올려보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첫 번째 한마디는요. 잘 좀 생각해보세요라는 표현입니다. 우선 잘 좀 뭐뭐하다라는 표현에 주목해볼 텐데요. 이름절 형용사를 두 번 반복해서 쓰게 되면 우리말에 아주 뭐뭐하게라는 뜻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요. 반복되는 단어를 일성 처리하면서 뒤에다가 어를 갖다 붙이는데요. 예를 들어 아주 잘이란 말을 how hard, 아주 빨리란 말을 quite hard, 아주 천천히란 말을 만말, 이렇게 말이죠. 또한 이름절 동사 사이에 숫자 한 일자가 보이는데요. 이 뜻은 좀 뭐뭐해보다는 시도야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다, 시앙, 좀 생각해보다, 시앙이 시앙. 이때 가운데 숫자 한 일자를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경성을 읽어주는 특징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좀 생각해보세요라는 말은요. 이 두 개를 딱 합쳐서 이렇게 말하겠죠. 하할, 시앙이 시앙. 자, 그 다음 표현은요. 그는 내일 아마 안 올 겁니다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아마도 뭐뭐 할 겁니다라는 추측의 의미입니다. 우리말로 한자 가능이라는 커녕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가능, 불가능이라는 의미로 쓰기보다는 보통 수로 앞에 쓰여서 아마도 뭐뭐 할 겁니다라는 추측 부사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다, 라이, 안 오다, 볼 라이, 아마 안 올 겁니다. 커녕, 볼 라이. 내일 아마 안 올 겁니다라는 말을 밍티엔 커넝 뿔라이,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가는 원리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내일 낮에 뭐 하세요라는 말은요. 우선 뭐 해요라는 말을 하다, 무엇을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깐什么 이렇게 말하고요. 근데 언제? 내일 낮에. 여기서 낮이란 말을요. 우리말에 백주 대낮이란 말을 떠올려보면 바이티엔이라는 단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낮이란 말을 밍티엔, 바이티엔 이러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딱 합쳐서 내일 낮에 뭐 하세요라는 말은요. 밍티엔, 바이티엔, 깐什么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갑니다. 아무데도 안 갑니다라는 말은 우선 안 간다, 보취. 그리고 아무데도란 말을 그 어디도 이렇게 이해하셔서 어디라는 날, 뭐뭐도라는 예, 이 두 단어의 결합인 날예, 이 응용편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딱 결합한 아무데도 안 갑니다라는 표현은 날예, 보취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무작정 문장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 단어만 딱딱 바꿔 끼면서 많은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2018 배워보세요 관광중국어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그럼 다음으로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라는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뭐뭐시 있다라는 말만 나오면 있다, 뭐 이러한 패턴을 떠올리셔야겠죠. 그래서 무조건 요라는 단어를 앞에 툭 던져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란 말을 什么是 이렇게 만들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것은 바로 什么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는 什么라는 단어가 무엇, 무슨, 어떤이란 의문사로 쓰이는 줄만 알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의문사 역할 뿐만 아니라 우리말의 뭐라는 불특정 사물을 지칭하는 지시대명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무슨 일인지 그 내용이 궁금할 때는요. 有什么事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만약 그냥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대수롭지 않게 물어볼 때는요. 有什么事吗 이렇게 문장 맨 끝에 말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什么가 쓰여도 문장 맨 끝에 말을 붙일 수 있다. 이걸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이 문장을 응용해서 그와 무슨 일 있나요? 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그와 라는 말, 끈타 라는 표현만 딱 앞에 갖다 붙이면 니 끈타 요什么事吗? 이렇게 멋있는 표현도 말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내일 다시 얘기합시다 라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A하고 나서 B하다 라는 동작 연결 패턴을 정리해보면 덩, A, 짜이, B, 덩, A, 짜이, B, 즉 A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B하다, 즉 A하거들랑 B하다 이런 느낌의 문장에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얘기합시다 라는 말은 내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말하다 이렇게 이해하셔서 덩, 밍티엔, 짜이, 쇼바 이렇게 말하고요. 이걸 응용해서요. 아빠가 오시거든 다시 상의하자라는 말 역시 아빠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상의하자 이렇게 이해하셔서 덩, 에이, 짜이, 비 패턴에 대입해보면 덩, 빠발라이, 짜이, 상량바 이렇게 멋진 표현 만들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요. 낮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저녁에 오세요라는 말은요. 우선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 우리말 한자 그대로 시간이라는 한자를 그대로 쓰고 시간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두 번째, 우리말 한자 빌 공자를 써서 콩, 이 단어는요. 시간, 짬, 여유 이러한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없다, 시간 또는 짬 또는 여유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没有时间 또는 没有空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라는 말은요. 백주대낮에 없다, 시간 이러한 구조로 白天没有空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를 배우더라도요. 이해하면서 재미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구공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에 배웠던 한마디 중거 부부로 돌아가 점선을 따라 다시 반을 딱 접어서 한글을 보면서 같이 중거편을 살짝살짝 떠올려보겠습니다. 자, 잘 좀 생각해 보세요 라는 말은요. 아주 잘 뭐뭐하다는 패턴인 하활 동사 패턴을 사용해서 하활 샹이 샹 이렇게 말했고요. 그는 내일 아마 안 올 겁니다 라는 말은요. 아마 뭐뭐할 겁니다 라는 추측 단어, 커넝 단어에 주의하면서 타 밍티엔 커넝 뿔라이 이렇게 말했고요. 내일 낮에 뭐하세요 라는 말은요. 백주대낮이라는 단어인 바이티엔이라는 단어에 주목하면서 밍티엔 바이티엔 딴셔머 이렇게 말했죠. 아무데도 안 갑니다 라는 말은요. 그 어디도 라는 말 날예 라는 표현에 주목하면서 날예 부취 이렇게 말했고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라는 말은요. 셔머라는 단어가 뭐라는 불특정 사물을 지칭한다 이 표현에 주목하면서 요什么事吗 이렇게 멋있게 말했죠. 자, 내일 다시 얘기합시다 라는 말은요. 덩 에이 짜이 비 A하거들랑 B하다는 동작 연결 패턴에 주목하면서 덩, 밍티엔, 짜이, 쇼바 이렇게 말했고요. 아빠가 오시거든 다시 상의하자는 말 역시 이것을 응용해서 덩, 빠발라이, 짜이, 상량바 이렇게 응용했죠. 낮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저녁에 오세요 라는 말은 시간, 짬, 여유를 의미하는 단어 콩이라는 단어에 주목하면서 바이티엔, 메이요, 콩 완상라이바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 단어를 딱딱 갖다 키는 연습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젠!